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차고형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수시채용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원티드 등뭐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국내 채용 시장의 패러다임이 대규모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 업계에서는 수시채용 확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조언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원티드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수시채용을 선호한다라고 하거든요. 고용시장이 유연화되고 이직자도 증가하면서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공시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채용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류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 면접, 아니면 대면 면접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간과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딱 원하는 인재상들만 딱딱 골라가지고 그 면접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들을, 그런 인재와 그런 것들을 원하는 회사를 딱 매칭시켜 주는 게 바로 원티드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시 채용의 시대를 열리면서 증권 업계에서도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긴 한데요. 채용 인원이 아니라 채용 공고권에 대한 과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 늘수록 실적은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기업인 사람인 HR로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원티드랩이에요. 일단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 채용 플랫폼 기업이 원티드랩도 유망한 종목으로 제시를 했고요.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AI 엔진을 통해서 합격률이 가장 높은 구직자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채용이 완료가 되면 기업에서 합격자 연봉의 7%를 채용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일단은 뭐 핵심 지표인 신규 공고수라든지 지원수, 합격수, 그 다음에 평균 채용 수수료 모두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죠. 수시 채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동종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적 개선세도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하거든요. 수시 채용 확대와 더불어서 지난해 코로나19 채용 규모가 줄어들었던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내 증권사들은 추정한 사람인 HR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원티드랩의 올해 연간 이익은 뭐 예상했던 게 54억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흑자 전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91% 정도 급증한 1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원티드랩 지금 13일 날에 보유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에 7% 정도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회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이틀 동안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에서 물량이 나왔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얘가 아직은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기업에서 수시 쪽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원티드랩이 그 수혜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유에서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라인을 지지했다라는 것은 여기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하겠다라는 뭐 의지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을 잡고 나서 여기서부터 뭐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그게 정말로 위험한 자리에서 접근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단기 트레이더다 아니면 단타 트레이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짧은 턴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면서 여기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고요. 친추가 되고 저희랑 상담을 하거나 하면 간단하게 인사말 먼저 남겨주시더라도 저희가 준비해놨던 혜택들 다 챙겨드릴 거니까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9월 달에는 따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일단 다음 주가 일단 뭐 1년에 한번 있는 추석 명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월 10날까지 딱8 영업일이 안된 사이에, 8 영업일이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누적 수익률이 이제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축하는 겸, 그 다음 명절
뭐 이벤트 겸 해가지고 저희가 길게는 못하고요. 딱 5일 정도만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인원이 채워진다라고 하면은 금요일까지 아니더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중간에 중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거나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년에 360만원인데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어요.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됩니다. 이게 놓치면 안 되겠죠. 저희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서 다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매매했던 거, 저희 회원님들이 직접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셨던 거 저희가 좀 깔끔하게 정리해갖고 올려놨으니까 시간 내서 이거 한번 구경을 하시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요. 고민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기회가 왔을 땐 자꾸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